여러분 안녕? 어린이 라디오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저는 MC를 맡은 철수입니다. 오늘은 저희 라디오에 깜짝 손님이 방문했어요. 안녕하세요.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바로 저희 아빠예요. 여러분, 이 사진 기억나세요? 이게 저이고, 이게 제 아빠예요. 그나저나 아빠, 요즘 정말 바빠 보이시네요. 많은 사람들에게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행동들을 알려주느라 정신이 없네요. 그렇군요. 오늘은 아빠를 모시고 새로운 소식을 전하려고 해요. 그게 뭐죠, 아빠? 혹시 백신이 무엇인지 아나요? 네.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알고 있어요. 네, 맞아요. 백신이란 코로나19에 잘 감염되지 않게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덜 옮기고 걸려도 덜 아프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주사예요. 자, 그러면 백신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줄게요. 먼저 백신이 주사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가겠죠? 아유. 그러면 백신이 우리 몸 안에서 나쁜 바이러스를 물질일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. 이 정보를 기억세포라는 친구가 열심히 외워줘요. 이때 기억세포가 열심히 공부하느라 힘이 들어서 몸에 열이 나고 조금 아플 수 있어요. 만약 이 정보를 기억세포가 잘 외웠다면 나쁜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올 때마다 무기를 만들어줘요. 정리해보면 기억세포 친구가 나쁜 바이러스가 누구인지 잘 기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 바이러스를 무찌를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준답니다. 자, 간단하죠? 네, 그러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맞는 게 좋겠네요. 그런데 아빠, 궁금한 게 있어요. 그게 뭔데요? 저와 같은 어린아이들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도 많이 안 아프고 빨리 회복된대요. 그런데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하는 거죠? 제가 솔이라는 친구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철수가 읽어줄래요? 그러면 답을 알 수 있어요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솔이에요. 며칠 전에 친구랑 같이 공놀이를 하다가 답답해서 마스크를 벗었어요. 소라, 마스크를 벗으면 안 돼. 이 정도는 괜찮아. 저는 더 놀다가 친구와 헤어지고 집에 돌아왔어요. 잘 가. 집에 도착했더니 할머니께서 손을 씻으라고 하셨어요. 소라, 손 씻어라. 나중에 씻을게요. 나중에 손을 씻으려고 하다가 그만 깜빡했어요. 소라, 저녁 먹자. 밥을 먹으면서 할머니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. 며칠 후 제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. 할머니도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. 저는 빨리 나았지만 할머니는 열흘이 넘도록 아파서 병원에 있었어요. 제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손을 씻지 않아 할머니께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긴 것 같아요. 너무 죄송하고 후회돼서 많이 울었어요. 슬픈 편지네요. 어린이 여러분, 누구나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어요.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. 하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주변 사람들이 많이 아플 수 있어요. 물론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누군가는 많이 아프지 않을 수 있어요. 반대로 누군가는 소리 할머니처럼 병원에 입원할 만큼 크게 아플 수 있어요. 누군가는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답니다. 그래서 항상 마스크를 잘 쓰고 손을 잘 씻고 백신을 맞는 것처럼 우리 몸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.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,
열이 많이 나고 머리가 아프거나 밥 먹을 때 냄새가 나지 않고 아무런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빨리 주변 어른들에게 아프다고 말하고 집에서 쉬어야 해요. 네, 알겠습니다. 아빠,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쉽게도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칠게요. 다음에 또 봐요. 여러분 안녕! 안녕.